타이딩 업 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조그만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죠? 하나의 파일에 몽땅 다 들어가 있죠. 서버 EX라고 하는 파일에 이렇게 젠 서버가 다뤄야 될 콜백 펑션들을 다 두고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외부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젠 서버가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들도 여기 있죠. 커런트 넘버, 여기 지금 데이터를 가공하는 모듈, 아 여기 있군요. 데이터 가공하는 모듈 뒤 여기 이 부분 핸들 콜이 있고, 그리고 포맷 부분도 뭐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파일 하나에 모든 로직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해가지고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OTP 서버의 2 시퀀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파일을 열어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 시퀀스 OTP 서버의, 지금 우리가 1번을 봤었죠. 이번에는 2번 시퀀스, 2번 버전을 보시면은 조금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next number, increment number 해서 세 개의 펑션을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섯 개 원래 있던 밑에 있는 init, handle call, handle cast 등이 format이 밑에 네 개죠. 네 개가 그대로 다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뽑아놓은 이유는 뭐 딱히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젠 서버이고, 모듈은 이거는 뭐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기 모듈이고, current number, 그리고 name은 뭐 여기에 current number 하고 또 모듈 하고 이렇게 해서 start link, 젠 서버 start link에서 요걸 전달하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젠 서버를 불렀을 때는 이전에 쓰던 문법이 아니라 그냥 이 시퀀스 서버에 start link로 호출하면 되죠. 혹은 시퀀스 서버에 next number를 호출하거나 increment number를 호출하거나, 요 세 개를 호출하는 것이 external API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젠 서버가 실제 implement하는 callback은 또 따로 callback들을 구성을 한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뭐 딱히 바뀐 것은 없지만 이렇게 external API 형식으로 해서 세 개의 펑션을 새로 추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럼 달라지는 게 뭐냐?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명령어를 줄 때가 좀 달라지게 되겠죠? 밑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IX 해서 돌리고, 두 번째 이제 호출할 때 시퀀스 서버 닷 스타트 링크 1, 2, 3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주면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한 효과죠. 그러니까 init, start link init, init을 호출할 때 젠 서버로 init, 젠 서버 init 대신에 sequence server dot start로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딱히 오히려 글자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외부 인터페이스를 준 거예요. 그리고 next number 해서 줄 수도 있고, next number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increment number 해서 increment number 했죠. 다음에 next number, 그럼 이렇게 126에서 227로 증가했죠. 그래서 next number, increment number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좀 글자가 좀 더 좀 더 가독성이 좀 뛰어났다고 말을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페이스만 바꿔준 겁니다. 우리가 불러드리는, 그러니까 이 서버를 구동하는 이 문장의 구성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도 같죠. 사실상 이게 이 엘릭스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건 역시도 우리 코드가 작다면은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코드 사이즈가 그렇지가 않고 코드 사이즈가 또 크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예 그러니까 API와 로직과 임플멘테이션 세 부분으로 파일을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EX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외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임플멘테이션 부분이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고 그리고 서버 부분이 우리 젠 서버의 6가지 펑션 6개 종류의 펑션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바뀐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립에 시퀀스 EX 여기가 인터페이스 부분 점점 봤던 그 인터페이스 외부 익스터널 API가 이 세 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시퀀스의 임플멘테이션이 비즈니스 로직 로직은 현재 넘버 플러스 1, 넘버 플러스 델타 이렇게 한 거고 서버는 6종류의 펑션 지금 우리 코드에는 4종류 하나, 둘, 셋, 4종류만 들어가 있어요. 터미네이트하고 코드 업데이트 두 가지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6개는 서버에 넣고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제가 봐도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봐도 이게 깔끔하고 지금은 비즈니스 로직이 단순합니다만은 나중에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하게 된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에 다 임플멘테이션 이 파일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들 불러오는 방식도 엘리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서버에서 시퀀스 서버에서 이렇게 심볼 두고 있는 것하고 서버하고 엘리아스하고 좀 달라요. 이런 것들도 눈여겨서 한번 보실만 합니다. 나머지는 동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연습 문제 역시도 조금 더 우리 공부한 다음에 연습 문제 돌아와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